오늘 나오실 분은 지혜의 상자에 어떤 물건을 넣어 두셨을까요? 오? 어? 오? 어? 오? 어? 술잔이네. 아. 지혜의 상자에는 술잔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주제와 술잔이 예.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주제일까요? 술의 역사? 아니면 술 문화? 음주의 방송인가요? 아니, 오늘 끝나고 같이 가시는 건가요? 뭐죠? 한 잔? 네? 이 방송 뒤를 네. 예감하게 하는 그런 물건일까요? 자, 오늘의 강연자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넣어주신 이 지혜의 상자 속에서 술잔이 나왔는데요. 이 술잔과 오늘 강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술잔을 보시고 이미 어느 정도 눈치 채셨겠지만 오늘은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소주, 즉 증류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완전 솔깃하실 것 같은데요. 너무 그러니까요. 흥미로운 주제잖아요. 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술 하면은 역시 소주입니다. 그런데 마시는 건다 잘하는데 사실은 이 술이 언제부터 만들어졌고 어디에서 왔고 이런 술의 역사는 잘 모르거든요. 이런 거 그러네. 아는 분참 드물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소주, 교수님 발음으로는 소주, 소주. 네, 이 소주 증류주의 역사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이 주제의 연구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주제이긴 한데요. 이제 막상 이제 알고 나니까 알면 알수록 너무 흥미로워서 함께 공유하고자 이렇게 주제로 강연을 준비를 네. 했습니다. 자, 오늘 지혜의 숲 박현희 교수님을 따라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술 좋아하시나요? 너무 좋아하고 주종을 가리지 않고 좋아합니다. 네.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 술을 마셔봤기 때문에 와인보다는 약간 소주가 조금 더 익숙한 것 같아요.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이 증류주의 전파 지도를 잠깐 먼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교수님, 익숙한 것들이 많이 보여요. 뭐, 보드카, 위스키, 진, 뭐, 브랜드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저 아시아 쪽에 보면은 소주도 있고, 쇼추도 있고. 근데, 아락이라는 단어가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좀 생소하거든요. 아락이 어떤 거예요? 지도에 표기된 아락은 이 증류주를 뜻하고, 이 아락이라는 단어는 아랍어의 땀이라는 맞아요. 의미를 가진 이 아라크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것이 이제 증류에서 이 증기가 응축돼서 이 술방울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와, 그 술방울을 땀으로 지금 묘사를 해서 아락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좀 약간 낭만적인데요? 예,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진짜 이 세계 곳곳에 아락이 퍼져 있는데요. 심지어 한국과 중국, 일본에도 아락이 존재했고도 존재합니다. 파비앙 씨는 증류주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소주? 나? 네, 뭐 양주라고 생각하면 위스키, 코냑? 예, 떠오릅니다. 예, 맞아요. 예. 이 증류란 끓임과 응축으로 이 액체 성분을 분리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그 액체 성분이 끓는 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 증류 기술을 술에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오래지 않아요. 13세기, 14세기 정도이고요. 그전에는 이제 장미 오일이나 연금술의 용도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보편적으로 의료용 알코올 용액 생산과 함께 또 산업적으로도 계속 이제 사용되었습니다.
이 알코올 도수를 높여 이 독한 술인 증류주를 만들고자 한 이유는 이제 술에 취하기 위한 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중세 초기 이슬람 세계나 이제 유럽의 문헌을 살펴보면 이제 필수 의약 성분인 것들을 이제 얻기 위해서 이제 팅큼이 용액을 증류했고요. 그리고 또 중세 연금 술사들은 증류주를 만병통치약이라고까지 생각을 했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얘기 들어보면 아우 약주야 약주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게 진짜 전통이 깊은 말이었네요. 그 프랑스 사람들도 와인 한 잔씩 마시잖아요. 그거는 건강주라고 건강을 위해서 마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나중에 가서야 이제 여가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보존성과 운송성이 좋아서 이제 단순 발효주나 발효유는 쉽게 상하는데 증류주의 인기가 이제 증류주가 생기고 나서 엄청 높아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도수가 높아서 그런 거겠죠? 예, 맞아요. 예. 그 2014년이었나 제가 안동 소주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박물관을 이제 방문한 김에 제가 안동소주 유명하니까 한 병을 구매하면서 이 유통기간을 여쭤봤어요. 언제까지 보관할 수 있는지 그랬더니 유통기간이 없다고. 그렇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비싸지지 않아요? 와인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비싸지거든요. 네. 보관을 잘해야죠. 그렇죠. 위스키는 정말로 비싸져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위스키는 보관하는 시간 동안 그렇죠. 자연적으로 양이 줄어요. 네. 이걸 천사의 모금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비싸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맛도 더 좋아지죠. 더 좋아지죠. 50년 위스키는 몇백만 원씩 하더라고요. 예, 특히 지금 냉장고가 있어서 여러 가지 보관을 할 수 있지만 당시 냉장고가 없었을 때는 오래 보관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발명이었던 것 같고요. 네. 정말 이 증류주는 역사적 발전을 통해서 얻어진 중요한 산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현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소주가 이제 술 중에는 좀 참 이제 특이한 편에 속하는데요.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셔서 술의 기본 특징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맥주는 4.5도, 와인은 12도, 예, 그리고 보통의 증류주는 40도에서 70도까지 예, 올라가는데 그중에 이제 한국 전통 소주는 45도 정도, 꽤 세죠. 예. 안동 소주 같은 것들이 45도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재량에서 생산하는 희석식 소주, 예, 그거는 그것도 보통 20도 정도인데 최근에 이제 대중화를 위해서 많이 낮춰지다가 그래도 16도 이하는 내려가지 않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주가 맥주나 막걸리, 청주, 와인 같은 발효주에 비해서 알코올 도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샤오조, 즉 이 소주라는 한자의 중국어 발음인데요. 이 샤오조와 아락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고려시대 말 이제 문헌에 최초로 등장을 하는데요.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이 증류주를 샤오조, 소주, 또 이제 쇼추 이렇게 쇼추. 불렀고 그리고 또 외래어인 아락으로도 불렀어요. 이 중국 문헌에는 당나라 때 샤오춘이라는 술이 또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게 증류주인지 불분명하고 이 증류주의 특성을 띠는 이 불타는 술이라는 이 샤오조가 처음 문헌에 등장한 것은 송나라 11세기입니다. 교수님, 불타는 술이라는 게 도수가 높아서 불에 불이 붙는 술이라는 뜻인 건가요? 예, 도수가 높기 때문에 여기다 불을 대면 또 이게 불이 타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송나라 때부터 이 남방 해상항로를 통해서 증류주로 보이는 술이 중국으로 소개되기 시작했고요. 14세기 기록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남번 샤오조, 즉 남쪽 외국인이 샤오조이고 그 이름은 아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아락이라는 증류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쓰고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부터 발전해온 중국 증류주 샤오조와 남부 해상로로부터 온 외국 증류주인 아락은 동시에 발전을 하면서 점차 융합이 되었는데요. 이 술을 좋아하는 몽골이 13, 14세기에 중국을 비롯해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하에 둔 이 유라시아 사회에 퍼뜨렸어요.
이 몽골이 술을 좋아하는 것은 이제 유명한 유럽의 여행가 마르코 폴로의 기록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당시 유라시아를 제패한 몽골 제국에서 유행한 증류주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가까운 이웃인 고려에 전해지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을 텐데요. 이렇게 전해진 샤오조 아락이 이제 고려에 들어와서 이 소주 발전에 선구 원형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몽골이 유럽까지 진출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락도 유럽까지 전파되었을까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아락이 몽골에서 유라시아 서부로 계속 전파되어서 티벳, 중앙아시아, 이란, 심지어는 러시아의 보드카까지 영향을 끼쳤던 걸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